trapped here and there. Here and there, I can handle. Listen, Jacob. Not Jacob. Last I heard, he was on the mining deck with some other survivors. He said they were building an SOS beacon. Did they finish it? He said it was nearly done, but I haven't heard from him in a while. I can't leave yet. I need to make sure the air is safe to breathe. But if you can find that SOS beacon, call for rescue. I will. Mining deck. Okay, got it. And if I meet Jacob? Tell him. I'll find him. He's all I want to see. An SOS beacon. Someone jettisoned all the others. Isaac, there's a shortcut to the mining deck. Your cross is worth it. 다 잡았다. 다 잡았는데. Goddamn. 뭔가 여기서 저장을 한번 해주고요. 자, 저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장 좋죠. 채굴 구역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챕터 7이 나왔고요. 챕터 몇 가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챕터 몇 가지 있죠? 한 12까지 있으려나? 게임 분량이 겁나지 않아요. 나의 졸음이 겁날 뿐이지. 10이에요? 아이구야. 12. 13까지에요? 와, 절반을 좀 넘게 달려왔네. 밥 먹고 뭐 얘기하고 이런 시간들 빼고 정말 순수 게임 플레이 타임으로 따지면은 제가 아마 11시간 정도 내에 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I'll check the mining control room. The launch tube's there. Could send out a beacon easy. Anyone there? Hammond? Where are you? In the vents, hoping they don't hear me. Yeah, those things are everywhere. No, they get intelligence. They're all here on the crew deck. They've lost it. One of them stabbed her friend in the head. He just stood there. He fucking smiled. They're going somewhere. Hammond! Shit! Lost the signal again. We gotta find that beacon, Isaac. Fast. 갑시다. 제가 좀 경솔했던 것 같아요. 보조 미션까지 같이 밀면서 여유롭게 해보려고 했는데, 아, 메인 미션만 밀겠습니다. 보조 미션은 사실 뭐 딱히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직원들의 목걸이나 그냥 가지고 오는 게 그런 것들이 거진 다 보조 미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메인 미션만 일단 밀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야 되나 보네. 아, 체인소맨. 별 생각 없이 재밌게 봤습니다만은 그렇게 재밌진 않더라고. 넷플릭스 체인소맨.
또 아가리에다가 폭탄을 쑤셔박아줄까? 응? 뭐지 이거? 약간 레이저 저기 같은데? 날까 전마가? 이렇게 터치는 게 아니라고. 트랩이잖아, 그냥. 아니, 그냥 트랩이면은 이렇게 터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뭔가 폭발물로 터쳐야 되나? 아니, 되게 빡세 보이는데? 아, 이렇게 쏴서 없애야 되는구나. 아우, 총알 아까워. 정알이 너무 아깝습니다. 너 뒤지는 건 내 할 바가 아니에요.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아서 이거 넣으면 되겠네. 좋네. 아주 마음에 드는군요. 근데 보조 미션 민다고 해서 아이템을 뭐 더 줄 게 있나? 어차피 이 게임 뭐 무기만 있으면 되는 건데. 내가 아까 보조 미션 몇 개 깼는데 딱히 주는 성과 같은 건 없었어요. 귀여워. 언제나 뒤에 또 나왔겠죠? 안 나왔네? 야, 가오리. 나 얘 진짜 싫더라. 특별 대우 해주겠어. 야, 웬만하면 안, 진짜 안 죽네. 몸뚱이도 작아가지고. 세이브 해주고요. 게임 밝기를 더 줄여드릴까요? 아니, 나는 뭐 그게 별로 불편하지 않았는데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어둡다 그래가지고 60 정도로 할게요. 그러면은 자, 플라즈마 에너지 먹고요. 자, 간만에 열어보는 작업대. 노드가 두 개 있습니다. 노드 두 개로 포스건을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퍼. 리퍼는 별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지 않고요. 포스건만 손대겠습니다. 두 개의 노드인데, 가만히 있어봐. 지금 딱히 제작용품, 저기, 개조용품이 안 나왔으니까, 슈트를 한번 올려볼까요? 이렇게 올리고, 좋습니다. 와, 근데 좀 지치네.
조금은 지친다. 그러나 야, 한숨도 안 자고 20몇 시간 방송은 쉽지 않구나. 하지만 오늘 깔끔하게 저녁까지 이거 엔딩 다 보고 그러고 나서 푹 자는 게 더 로망 있지 않겠어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왕한 거 끝까지 가자, 이런 마인드로. 가야겠죠? 화염방사기 시원시원하네. 자, 갑판을 열어라. 갑판을 빨리 열어줘. 왜냐면 내가 지금 지쳤거든. 내가 굉장히 지쳤기 때문에 갑판을 빨리 네가 좀 열어줘야 할 것이야. 개그트냐나. 오케이, 갑시다. 관리자의 RIG 찾기 갑시다.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아이, 화면 어둡게 해드렸더니 또 밝게 해달라고 하는 건 또 뭡니까? 밝게 하라는 거야? 어둡게 하라는 거야? 저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잘하기 때문이죠. 관리자의 RIG를 찾아라. RIG. RIG란 약간 그 인식표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관리자의 RIG를 찾아라. 자, 갑시다. 근데 뭔가 확실히 색채가 조금 더 어두워야 뭔가 게임이 더 느낌이 살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어두워 보일 수도 좀 있겠네요. 바로 나오네. 열어라. 헤헤, 땡큐. 활성화되세요. Hey, Liz, it's Jacob. I couldn't reach you. If you find this, I'm off deck, but I'll be right back. I got a call from another survivor. It sounded terrified. I'm gonna lock up the SOS beacon and go and get him. This launch window's not for a while. Anyway, and he sounds like he's worth the risk. He's a doctor. Mercer, I think. About time. About 관리자였나 보네.
자, 저 관리자가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 그의 시체를 찾아서 RIG를 찾을게요. 아, 플라즈마 이름이 너무 좋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심플하고 쏘는 맛이 있는 총이죠. 아, 근데 총알 가랭이 사이로 지나가는 그 나가는 것도 개 짜증 나네. 아, 잠깐만. 아, 이거 뒤에서 공격하는 거 에바지. 이 자식아. 좋아, 좋아. 은방지게. 오, 아, 부식되어 죽다니. 권총을 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렸기 때문에 데미지가 가장 막강합니다.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아서요. 실제로 데미지가 좋으니까 저도 만족스럽습니다. 갑시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아주 개작살을 내야겠어. 포스건으로다가. 예. 누가 오나요? 누가 오나요? 누가 오나요? 왔네요. 물놀이야. 발사 깔끔했습니다. 거인 더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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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샷건 한 대 맞아야지. 한 대 더. 깔끔하다. 깔끔해. 또 있어? 이 새끼야. 왜 이렇게 건드려 나를. 더 있어? 더 있는 거 아니지? 어? 더 없어요? 에이, 아쉽다. 어? 샷건 한 방이면 너도 한 방. 야, 이 새끼 봐라. 야, 이 새끼야. 정신 못 차렸어? 어, 기가 막히다. 아주 깔끔해. 근데 이게 어둡게 해놔서 그런지 템이 안 보이거든요? 밝기로 올리면 안 될까요? 너무 안 보여서. 예. 템을 놓칠 것 같아요. 제가 쫄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예, 밝기 좀 올립시다. 예, 90이 맞아. 템이 안 보이니 뭐, 이런 걸 챙겨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아이고, 이거 총알 낭비. 아우, 포스건 총알도 안 팠는데 이거 너무 아깝다. 아이고, 아까워라. 자, 내 마음속에 지장 지장 할게요. 지장 깔끔하게 해주고. 오케이, 갑시다. 메일. Security request retrieved. 이거는 내가 보니까 빵 싸가지고 여길 열어버리는 거지. 이렇게 하면 여기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천재예요, 천재. 정말. 아, 잘한다, 잘해. 천재란다. 로드 숨어 있는 거 봐. 이런 거 다 찾아내야 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레벨 3 security clearance required. 나는 이게 키마로 하면 얼마나 게임이 이지해질지 좀 약간 궁금하네. 아, 네, 계속 손목이 좀 많이 아프네요, 근데. 패드로 계속 게임을 하니까. 패드로 끝까지 플레이 하긴 힘들 것 같고, 나중에는 키마로 좀 바꾸도록 할게요. 그 손목이 너무 아파. 이 새끼 뭐지? 몇 대를 마셔야 뒤지는 거야? 갑바 입은 놈인가? 갑바 입은 네크로모프인가? 뭐야? 왜 나대? 왜? 까부네? 왜 포스건용 탄약이 안 나올까? 너무 사기라서 안 나오는 걸까? 왜 안 나오는 거지? 포스용 탄이 안 떠. 아직 내가 쓸 때가 아닌 것인가. 리퍼 날 팔고요. 스테이지 스팔고요. 갑시다. 햄버거는 제가 시킨 게 아니라 주영이가 그 사오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Processing beam still running. Stand by. 갑시다. 아, 세 방을 더 맞춰야 되는구나. 날아가다 또 와야 돼? 아이, 귀찮아. 괴물이 방해하려나? 자, 한 방 더. 뿜! 어? 오케이. 자, 그리고 한 방 더. 뿜! 그리고 한 방 더. 또 왔네, 이 개새끼. 에이, 나 안 돼. 니 왜 안 나오나 했다. 야, 너무 등장 막. 아이고, 너까지 나왔어? 그래, 죽여줄게. 어딨어? 어딨어? 빨리 정체를 밝혀봐. 어디 있니? 어디 있어, 이 자식아? 여기 있네? 아, 오케이. 가라. 시원하게 좀 가라. 아까 날아드는 새끼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잘못 본 것 같아. 이거 다시 가. 오. 자, 0단계로 낮췄습니다. 다 떨구고. 어, 뭐야? 어? 너 팔에 들고 있는 거 떼봐. 너 그거 네 친구한테 줄게. 어이구, 거기서 터졌네. 근데 너는 왜 안 데미지를 안 입어? 와, 큰일 날 뻔. 큰일 날 뻔.
터지지 마. 내 앞에서 터지지 말아줘. 부탁 좀 할게. 고마워. 아, 불로 녹이니까 오히려 좋네. 어, 또 있어. 어, 잠깐만. 너 친구 거 먹어라. 아이고. 스플래시 데미지에 같이 녹아버렸네. 아하, 이게 봤네. 아, 근데 앞뒤로 너무 나오니까 정신이 없네요. 에. 설마 다시 단계를 낮춰야 되는 것은 맞네요. 좋습니다. 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게임 플레이 타임이 늘어나서 난 너무 행복해. 언제 또 이런 게임을 해보겠어. 근데 이제 며칠 더 있으면 아마 저기가 나와요. 해리포터 시리즈가 또 나오죠. 해리포터가 나오는 게 2월 10일인가 입니다. 호그와트. 자, 2단계 낮췄죠? 1단계 더 낮추겠습니다. 계속 무빙하면서 나머지 운석 하나를 찾겠습니다. 운석 하나 나머지 어딨죠? 와, 이 새끼 진짜 좀 꼴배기시네. 와, 10세네 얘. 야. 와, 진짜 개쩌. 와, 여러모로 좀 짜증나게 하네. 또 있어? 좋고요. 아, 저기 운석 있네요. 저 운석으로 보안 단계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운석 가지고 이걸로 되려나? 이딴 걸로는 안 되네. 운석이 필요하구만. 자, 이제 큰 싸움 나오겠죠? 맨 끝에 서서 억가당하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 저기로 가야 되는구나. 갑시다. 될 만한 거 좀 놔두고. 하나밖에 없네. 오케이. 중력을 원래대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어지겠죠. 여기서 먹어. 그렇죠. 자, 옵니다. 뭐죠? 여기다가 싸주고, 여기다가 뭔가 좆된 것 같습니다. 아, 좋됐다. 이거 좋됐습니다. 정말 좋됐어요. 아, 존나 짜증나네. 씨발, 앞뒤로 오는 새끼들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야. 아, 안 되겠습니다. 패드 끕니다. 패드 끄고요. 자, 키마로 갑니다. 키마로 갈게요. 키 좀 알아볼게요. 아, 도저히 안 되겠어. 키마로 가야겠다. 손모가지가 너무 아프다. 어, 쉬프트가 질주고, 상호작용이 E, 스테이시스 C, 코팩 F, 로케이터 X, 밟기, 근접 공격, 홀드, 발사, 보조 공격. 헤이, 뭐가 이렇게 키가 많아? Z, Q, E, 질주, 미쳤다. 어, 너무 많은데? 아니 근데 이거를 미리 알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이제
플레이 타임을 빨리 밀어야 되니까 좀 적응되면 나중에 어려움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호작용 캐들은 나중에 알고 이제 공격적인 것만 좀 있고 공격만 밝기가 스페이스바 보조공격도 스페이스바 장전은 R 오케이 좋고요 홀드 발사 26 착륙 왼쪽회전 오른쪽회전 무중력 조정 질주 크게 나쁠 거 없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될 것 같아 아 키네시스 그랩이 F였네 지금 물체 놓기 공격 모드 어떻게 바꾸지? 아 이거 스페이스로 오케이 그리고 밟고 때리는 거 어떻게 때려? 이렇게 때리고 뛰는 거는 이렇게 뛰고 26은 이렇게 오케이 좋았어 아 야 키마가 훨씬 편하네 진짜로 여러분들 에? 이거 땡기는 거 어떻게 땡기더라? 땡기는 게 F였죠? F 나 쏘고 그리고 뭔가 편안해질 거야 여러분들 이제부터 완전 편안해지는 그런 게임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왜냐 이렇게 조정해서 보면 되니까 무빙 자체가 아주 달라져 버렸습니다. 자, 쏘고요. 미리 깨버리고 도망갑니다. 자, 쇠장전 한번 해주고, 1번 무기. 어딨노? 누구 어딨노? 어디서 날 잡으러 오노? 나만 안 보이나? 저기 있네. 그래. 천천히 들어오거라. 뭐 뱉었어. 어디 있니? 헤이, 귀여워. 아우, 귀여워. 귀여워 씨발 새끼야 너무 귀엽잖아 이 개새끼야 맞아 피 어떻게 채우지? 맞아 피 채우는 걸 알아야 돼 저 피 채우는 게 뭐였지? 피 채우는 거 구급팩이 F요 그냥 F구나 어디서 쏘는 거야? 아 여기 아이씨 너무한다 너 구급약 땡겨 구급약 던지면 안 돼 저 구급약을 찾아서 가 다시 구급약 너무 필요해요 좋아요 깔끔해요 피를 어떻게 채운다고 F 오케이 F 좋아 F 좋고 내려가고 재장전 해놓고 자 중력 활성 자 들어와 너 가라 그리고 조져주고 깔끔하게 아 끝났어? 나? 아니 너 어디 안 가 아 키마로 하니까 편안하네 아 아니 이거 솔직히 이거 저 패드로 계속 했으면 좀 많이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은데요? 많이 죽었을 것 같아 땅바닥에 그거 키 놓는 게 뭐였더라 로케이터가 X였군요. X.
이거는 무엇인가? 여기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네. 잠겼네. 이 잠긴 것도 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긴 걸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서 뭔가를 딱 쏘면 될 것 같아. 자, 저기, 저거, 저거를. 불 타면 안 되죠. 아, 뭐야. 이것이 세상이 엇간하네. 싸가지고, 풀고, 저기서 템 좀 먹읍시다. 달달해 보이거든요. 자, 이제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게임이. 네, 패드는 솔직히 약간 그러니까 피파용이라기보다는 패드는 약간 좀 그런 그 총을 쏘지 않는 예, 원거리 무기를 쏘지 않고 이제 뭐 가까이서 칼질하는 그런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패드로 하면 굉장히 또 손맛이 좋죠. 예, 그러나 이런 예, FPS 가까운 이런 게임들은 좀 빡세요. 자동 조준을 켰음에도 불구하고. 조준 지원 켰어요? 켰었는데. 켰는데도 불구하고 존나 빡세더라고. 솔직히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 아, 얘는 발에다가 보호구를 끼고 있네. 하하하. 얘는 진짜 맛있게 요리해야겠다. 어떻게? 이렇게. 어우,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정말 맛있다. 예, 줌을 당겼다 풀었다 하면서 그 하는 방법 아는데, 별 느낌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고스트 오브 스시마 같은 그런 게임들은 진짜로 뭐 가도 오브 워라든지 이런 게임들은 진짜로 패드로 해야죠. 자, 여기가 맞습니다. 자, 여기로 해서 이건 뭐야? 보안 권한이 드디어 3으로 올라갔네요. 아, 보안 권한을 높이려면 보조 퀘스트를 해가지고 높여야 하는군요. 그래서 좀 더 많은 파밍을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안권한 3명이 지금 웬만한 거 다 먹을 수 있잖아. 다 됐어? 네. 잠시만요. 오케이. 자, 먹고 합시다. 나는 상관이. 와. 나는 빅맥 갈게요, 빅맥. 이거 쉐이크. 쿼터 파운드 치즈버거가 좀 더 따뜻하네? 이거부터 먹을게요. 쿼터 파운드 치즈버거. 호파치. 더블 쿼터 파운드 치즈버거. 와우, 홀리 fucking shit. 와, 패티 보세요. 패티가 두 장이 들어있네. 아니야, 안 적어요. 이거야. 이 역시 맥도날드 패티는 냄새가 너무 좋아. 고기 향이 대박이야, 여러분들. 진짜로. 맥날 사장 바뀌었어요, 진짜? 언제 바뀌었대? 아, 원래 쿼터 파운드가 고기 향이 제일 지려요? 그랬구만. 맛있네.
아, 이제 저는 최고 전원 버거가 솔직히 빅맥류라고 생각을 해요. 빅맥. 메이저 3사 중에 패티가 제일 맛있는 게 나는 맥도날드 같아.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아, 빅맥 싹 근본 진짜. 빅맥은 진짜 근본이죠. 가까이 너 흘리면 안 된다. 오빠 근데 체력 진짜 대단하다. 멋있다. 보고 배워라 좀. 진짜. 오늘 이거 엔딩 보고 방종하면은 그 누구들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 그치, 뭐라 하면 방송의 태도에 대해서 나의 애티튜드에 대해서 뭐라고 할 새끼 단 한 명도 없어. 왜냐면 어제 1월달 열심히 방송한 거야. 아니 어제 약발방도 했잖아. 아니 더블 쿼터 파운드 치즈버거 약간 인생버거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구라가니 존나 맛있는데 이거? 진짜? 육향 좆된다. 뭐라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양심이 죽은 게 아닌가 의심해야 하네. 아 이거 추천해주신 분 진짜 대박인데 이거 존나 맛있는데요? 평소에 드시는 거예요? 미쳤다. 이거 햄, 이거 햄자랄이네. 내 주변에도 많이 먹더라. 나 한 입만 먹어봐도 돼 혹시? 안 되지? 알았어. 아... 알았어. 네. 입을 헹구고 먹어. 먹으려면. 아니, 너무 맛있어 보여서 그러는 거야? 응. 호들갑 떠는 것 같아서? 먹어봐. 맛있어. 내가 맛있다고 한 이유 알겠지? 육향. 깊어. 육향 지리지. 이거 맛있다. 존나 맛있는데요? 맛있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뿐이 주의해야겠네요. 190개 고맙습니다. 찹쌀 소시지님. 한 입을 주네. 지금도 은혜스럽구만. 아 이게 어제부터 계시던 분들 다 있네. 좋아하는 거 다 들어갔어. 양파랑요. 그러니까 나는 햄버거가 짜고 치즈향 그 깊은 그 신향과 신냄새 그리고 이제 양파 양상추 안 들어갔어. 양상추 1도 안 들어갔는데 개맛있네 이거. 진짜 그 이상적인 치즈버거의 맛? 그 느낌? 그러네. 에, 단맛 같은 거 다른 잡다구리한 맛 절대 안 들어가고. 저는 상하이에요. 아니 이게 패티 지린다 이거. 이게 진짜 미국 버거 같아 느낌이. 아 미국 버거네 진짜. 이거 빅맥에서 한번 드셔보세요. 더 쿼터치즈 파운드 버거? 존나 맛있는데? 어 나 이거 인생 버거 될 것 같아 진짜로. 육향 지린다 이거. 아니 모르겠어. 나처럼 약간 소스 향 안 지리고 소스 향이 막 깊 막 심하지 않고 육향, 양파향, 치즈향 이것만 딱 깔끔하게 나는 게 너무 내 스타일이야 이거. 진짜 미쳤다 이거. 맛있다 진짜 저거. 아 그릴 아 그니까 이게 뭐 왜 이렇게 맛있냐? 괜찮아. 저는 상하이요. 와 미쳤네 이거. 아니 맥도날드에서 이거 뭐 언제부터 판 거예요? 상하이 스파이스 그 버거. 아 이거 언제부터 판 거야? 나 이거 이제 알았어. 이거 한 저는 초창기부터 20살... 있었어요? 아 그래? 개 맛있네.
나 한 20살쯤에 새로 나온 그거를 기억해. 아니나? 그 일부 뭔가? 나 10년 정도 된 거면 내가 20살 때네. 더블 커서 파운드 치즈 버거. 그냥 치즈 버거의 정수를 보여주네. 응? 맛있다. 버거 중에 가본 역시 치즈 버거인 듯. 근데 내 친구도 31년 내내 맥날은 무조건 클래식 치즈버거 그 조그만 거 애기들 먹는 거 같은 거 먹더라. 그게 근본이라고. 바람소리 왜 이렇게 심해? 바람소리야? 응. 아, 잘 안 되겠다. 와. 베토디는 약간 맥알못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햄버거엔 절대로 토마토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베이컨은 이해하겠어요. 근데 아 와 지린다. 이거 양상추 같은 것도 안 들어있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저 더블 쿼터 파운드 치즈버거 미쳤네요. 인정합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을 추천해 주신 그 메뉴죠? 예. 네, 맥날 그 저 감 뒤에다가 근데 싹 찍어 먹는 거. 원래 사이드 변경 아, 사이드 맛있네. 변경이 안 돼요? 나 사이드 변경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그냥 단품 추가했어요. 아, 개 맛있는데? 이거 여기다 찍어 먹으니까 맛있네.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굳이 저는 세트 메뉴에서 이걸 제일 싫어해요. 다만 방문했을 때는 진짜 최고의 맛이죠. 맞아, 방문했을 때. 근데 맞아. 배달은 맥날에 지금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아, 내가 또 사랑하는 빅맥을 또 한번 먹어보고 확실하게 결정을 짓겠습니다. 인생버거가 무엇인지. 제게 언제나 인생버거 원탑은 빅맥이었거든요. 미아주아 데리고 갔었는데 이거 봤는데 아니, 처음에 이제 계산하는데 그분이 어머 강아지다 하고 들어가더니 직원들 한 5명 끌고 와가지고 미아주아 보러 나왔어. 이쁘다. 그래가지고 다들 캐롤 하면서 리아주아 막 이쁘다고 그랬어. 그래서 어깨에 빡 뽕 차가지고 어쩌라고지. 근데 좀 자랑하고 싶었어. 와우 fucking big man. 요거도 이제 패티가 두 개죠. 요거도 패티가 두 개인데 빅맥 내가 아는 그 맛인지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빅맥이 좀 진짜 질리긴 해. 어때? 똑같아. 근데 왜 이렇게 땅에 두꺼워져. 연목력 거주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그래? 맛있어? 역시 이거야? 쿼터 파운드 치즈버거가 두 배로 맛있네. 아 진짜? 여기 멕세권 근데 멕세권이라고 하기에는 여기 겨자 소스가 들어가서 차 타고 가야 돼. 4kg 넘어. 5kg 향을 망치네. 아 그 정도야. 더블 쿼터 파운드 치즈버거는 드셔보세요. 필히 더블로 드셔야 됩니다. 진짜 더블 커서 파운드 치즈버거가 제일 맛있네요. 제일 맛있는. 빅맥은 피클 향이랑 겨자 소스 향이 너무 강해요. 근데 더블 쿼터 파운드 치즈버거는 그러니까 일단 육향 미쳤고 치즈버거의 정수예요. 존나 맛있네요. 확실히 이게 맥도날드가 미국 놈들이 만든 거라서 맛있네요. 햄버거는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들 뭐 날고기고 해도 미국 놈들 못 이겨요. 안 그래요? 그나마 그래도 롯데월드는 롯데리아는 롯데리아만의 맛이 있긴 하잖아. 그치? 난 롯데리아 좀
롯데리아는 한국인의 입맛에 조금 맞는 그런 버거들이 좀 많죠. 달달한 버거. 근데 나는 이거 밀크쉐이크 말고 그 소프트 아이스크림에 먹었는데 항상 건티랑 롯데리아랑 버거킹은 배달이 되는데 맥날만 안 됨. 씨바 족같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아싸리 진짜 여기 서구청이지만 5km 걸리는 거리지만 저는 맥날 4,000원 배달비 4,000원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마인드예요. 그치. 맥날 배달 되잖아? 그럼 난 진짜 롯데리아랑 뭐 다 끊을 수 있어. 그치. 롯데리아 끊을 수 있어. 아직도 바람소리 왜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나는 거야? 맞아 맞았어. 딱딱딱 세 번 그게 돼야 되는데 내 힘으로 싹 했어. 근데 바람소리가 저기서 나는 게 아니라 약간 이쪽에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쪽은 연적이 없는데? 아 랄프 쪽이네. 이쪽이야? 랄프 얼마 잤잖아. 그래 이쪽이지? 어 저쪽이야. 여기네. 가까이 오면 소리 엄청 크다. 됐다. 아 빅맥 내려놓겠습니다. 나 먹을래 그러면. 너 먹어라. 햄버거 한 개 반을 먹는다고? 나 두 개까지도 먹어 맥달은. 안 먹을래. 와 더블커터 치즈 파운드 버거 진짜 미쳤네. 존나 맛있네 그거. 아니 맞잖아. 겨자 냄새랑 갑자기 겨자 냄새랑 피클이 강해. 향이 신맛이 너무 강해. 그리고 솔직히 패티 향 못 느껴. 왜냐면 진짜? 중간에 빵도 있지만 패티 자체가 얘랑 달라. 얘는 좀 더 두껍고 맞아 진짜 고기 씹는 맛이 난다면은 얘는 좀 그게 없어. 약간 가성비 버거 같아 갑자기 보니까. 오, 나 원래 빅맥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단품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나죠? 빅맥이랑 더블 커터 파운드 치즈버거랑? 아, 두 배 차이야. 두 배 정도 차이나? 아, 그 정도야? 갑자기. 근데 먹는 거만큼 오빠가 이렇게 막 잘난 척 하는 게 나는 신뢰가 가. 진짜 음식에 진심이라서. 에? 아, 뭐야? 단품이 8,200원이라고 진짜로? 와 에바다. 개에바다. 비싸긴 하네. 못 먹겠네. 그지? 아니 두 개 먹을 수 있을 거라고 까불었어. 아 이제 내려놔야겠다. 못 먹겠다. 이거 하나 먹어봐. 못 먹겠어. 아 감튀 하나만 먹고 싶죠. 근데 막상 먹으면은 표정 일그러질걸요? 엄청 눅눅하네? 졸라 눅눅해. 졸라 눅눅하고 맛대가리 1도 없어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네, 약간 사료 먹는 듯한 느낌이야. 한 입만 하지 마세요.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진짜로. 응, 진짜 맛없어. 자 게임 계속 이어 나갈게요, 여러분들. 아. 주화를 보내세요. 주화 일로 와. 에어프라이에 돌리라고 감튀? 아 근데 그럴 수준이 아니야. 그럴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이미 약간 한번 데펴 먹는 감튀 맛? 저 새끼는 안 살아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지연아 뭐 하고 사서 육개장 물 구워온다.
컵라면 뭐 있어? 새우탕, 안성탕면, 실개포도, 너구리, 김치, 사발면, 육개장. 새우탕 하나 해요. 아니? 새우탕 작은 컵이야, 큰 컵이야? 작은 컵이지. 작은 컵 갖고 와라. 그러니까 먹는다는 거지? 아, 씨발 너무 배부르면 나 이거 지금 게임 그 못 하는데. 오빠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아, 라면 배는 남겨둬야지. 그게 국룰이지. 언제나 양식 이제 미국 음식 뭔가 치즈 들어가거나 기름에 튀기거나 그러면 이제 바로 그걸 식혀줄 수 있는 예, 식혀줄 수 있는 그 뜨끈한 예, 국물이 필요한 거죠. 아 저는 원래 피자, 치킨, 햄버거 먹고 나면 무조건 라면 먹어야 돼요. 무조건 라면 때려야 돼요. 네. 이거 안 먹으면은 안 되거든요. 게임 분량이 얼마나 남았을라나? 아까 13까지인가 했다 그랬나요? 근데 제가 이제 키마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손목이 조금 완화됐어요. 아까 와, 패드 잡고 계속 플레이하는데 너무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은 아 그러니까 이게 건전지 두 개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무게가 꽤나 되거든요. 이거 잡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막 돌려가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손모가지가 개 아파갖고 못 하겠어요 더 이상. 예 이제 키마를 잡은 이상 빠릿빠릿하게 예. 스토리를 밀지 않겠습니까? 예, 아 손목 터널 증후군 걸리겠네. 한 번도 컴퓨터나 이런 거 오래 하면서 걸려본 적이 없는데. 예, 아 아프다. 코트야 보라충도 생각해줘라 하는데. 저는 이거는 사실 제가 좋아서 하는 방송인 거고요. 그리고 제가 좀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뭐랄까 그냥 종합게임 방송이 가장 오래 할 수 있고 가장 예, 내가 원하는 최종 그 루트예요. 제 방송인생의 종착점은 언제나 종합게임 BJ입니다. 종합게임 유튜버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하니까 그렇다고 이제 캠 켜놓고 기존에 하던 거는 재미가 없느냐. 아니 그것도 재미가 있어요. 그거 재미가 있는데 내 입장에서는 식상해. 매일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한 말씀이지만 언제나 할 수 있는 거고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를 해보는 거죠. 종합게임 BJ라는 게 쉽지 않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알죠? 아 그래 롤을 진짜 봉인시켜둔 지 개월이 됐는데 롤 한번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을 다시 쓰기. 근데 항상 롤에 대해서 내가 롤을 잘 못하니까 진짜 각 잡고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막 정말 열심히 영상도 보고 막 스킬도 막 이렇게 콤보 외워가면서 해보고 또 Q 잡힐 때 얘한테는 뭐가 카운터로 좋은지 캐릭터 막 챔피언도 연습해보고 막 그렇게 굉장히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항상 한두 번 지고 나면은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왜냐면은 아이씨 뭔가 병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그 병 느껴지는 거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병 느껴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냥 하기가 싫어진다. 게임 불감증이 심해가지고 재밌어야 돼요. 하는 그 과정도.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나는 뭐 저도 화가 나거나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벽이 느껴질 뿐이지 막 화가 나고 막 쌍욕 말했거나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누가 나한테 쌍욕을 해 그러면 난 거기다가 이제 아 왜 욕을 하세요? 예, 아 좋게 말씀하시면 되지 왜 욕을 하시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더 미쳐.
같이 하는 팀원들이 어 일부러 저런다고 저랬고 개쌍욕 먹어. 아니 저 말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좋아 죽어 그냥. 어 아 그래. 어 그러니까 얼마 어떤 얘기를 듣냐면 아 씨발 가서 봇 연습이라도 하라고 AI라도 어 AI 열판이라도 하고 오라고 개새끼 하면서 욕을 존나 박어. 님 그런 식으로 하시면 신고합니다. 이렇게 하지. 좋아 죽어. 예. 절대 롤에서 욕해 본 적이 없어요. 어. 와. 3시죠? 아, 근데 시간 개빨리 지나긴 했네요. 게임 분량이 확실히 길긴 하다. 근데 그것도 내가 이제 패드로 했기 때문이고 이제 진짜 키마로 해버리면은 이제 스피드런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네. 컵라면 빨리 때리고 그러고 나서 하겠습니다. 컵라면. 아 이게 컵라면 작은 컵들이 맛있어요. 작은 컵들이. 컵라면은 무조건 작은 컵을 먹어야겠다. 아 좋다. 딱 그 상태. 겉은 눅눅하지만 막상 딱 이빨로 씹었을 때 바스락거려지는 그 약간 덜 익었을 때 과자 같은 느낌? 너무 좋아요. 건강 얘기하는 새끼들 좀 쳐냅시다. 아이 씨발놈들이 뭐 지들이 뭐 내 의료보험비를 내줬어. 개새끼들이 뭘 해줬어. 방구석에 자꾸 청진기 갖다 대. 병신들이 지들이나 잘할 것이지. 아 존나 가찮다니까 개병신들이. 좀 쳐냅시다. 맛있다. 맛있어요. 나중에 그 라면 한번 먹어보고 싶네. 4,500원짜린가? 5,000원짜리 라면 있잖아. 한 봉에 얼마나 맛있길래. 어쨌건 가공식품일 텐데. 뭔 라면이었더라? 미식라면. 그게 다른가? 거의 5봉 라면, 5봉짜리 그거랑 한 봉이랑 그 차이던데 가격이.
네, 라면 한 봉이 막 4,500원인가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나중에 그런 컨텐츠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맛이 궁금한 거 대신 먹어주는 거지. 김이상궁, 김이상궁 컨텐츠. 갑니다.